저번 키키님 특별편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해볼 캐릭터는요 바로 정파사수 격사입니다. 이제 전직을 하게 되면은 천진격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천진격사 캐릭을 이제 시청자 일검상님께서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오늘 탐방을 해볼 거고요. 이제 먼저 매번 하던 것처럼 템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풍기의 강화 천령 공포 사수 180제 무기고요. 공격력은 1672 렌작 야 212작이고요. 연마제 작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701작이니까 좀 강연이 좀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렌작입니다. 제가 보기엔 램풀작 같아요. 램풀강 그리고 근력 18에 힘 6 활력 48 그리고 추가 공격력 19. 야 활력 48에 추가 공격력 19면 진짜 좋은데요, 여기서 진짜 깨야같이 근력 18이 들어가지고. 이 근력 18이 왜 좋냐면요, 사수가 원래 몸이 약해요. 근데 근력이 좀 들어가면은 진짜 좀 많이 편해집니다. 사수로서도 좀 많이 편해져요. 역물방어에 좀 장비들의 근력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역물방어에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속성도 금속성의 8등급이네요. 속성도 정말 클래스 있게 좀 무기의 클래스에 맞게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무기 가면요, 극한의 강화 패주고 160제 무기고요. 공격력은 1011, 152작에 일반 연마제 작인 것 같네요. 237이니까 이제 152작이니까 핑작이고, 그리고 활력은 36, 추가 공격력 18, 그리고 수속성 7등급. 일단 속성도 7등급이 좋은데 자 활력도 36으로 붙어서 명품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핑작의 공격력과 활력이 좀 높게 붙은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진짜 활도 좀 정말 좋은 거 끼고 계시네요. 너무 좋아요. 보조무기에 좀 딱 알맞는 무기예요. 진짜 무한귀걸이, 무한귀걸이 완장이고 물리공격력 525 증가, 힘 5, 활력 15, 근력 10. 야 뭐야? 야 내가 처음 보는 완벽한 야 완벽한 무한귀걸인데? 야 스탯이 너무 잘 붙었어요. 활력 15에 힘 5에요 일단 주 스탯이 20이 붙었고 근력까지 10으로 붙었어요. 지력이 제일 낮아. 이거는 진짜 보통 완작보다도 더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 맞추셨습니다. 귀걸이 반지 활력 23 안반이고요, 물리공격력 42, 마공 14. 회피율은 없지만 활력도 23인데 물리공격력도 42가 붙어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활력이랑 물공이 진짜 잘 붙었다. 현림의 강화 무혈금 방어력 1980이고요 328작 그리고 551작이네요 연마제는. 정말 방어력 자체도 1980이라서 약 2000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활력도 54예요 활력 54고 근력 6에 추가 방어력 108, 목속성 7등급. 무엇 하나 좀 떨어지지 않는 방어구인 것 같아요. 진짜 활력도 다 붙었고 근력도 붙었고 추가 방어력도 붙었고 그리고 속성도 7등급이에요 그리고 방어력도 높아. 완전체인데요 완전체. 야 진짜 이런 매물은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야 진짜 부럽습니다. 사수분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장비예요. 문장 활력 42에 공격력 180. 문장 같은 경우는 1픽이네요 1픽이지만 그래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1픽 거의 대부분이 1픽을 쓰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픽이라고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잘 맞추셨네요. 생각보다 진짜 평범합니다. 자 황혼의 그리폰 조합을 솔직히 하셨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클라스면은 좀 조합을 나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로도 좀 조합을 안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갈 만한 영문 맞습니다. 황사오정 같은 경우는 야 완호작이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제가 스탯 보여드릴게요. 올 25입니다 제가 원래 완호작을 하면서 이거를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실패했어요. 한 몇 억씩 써가면서 제가 이걸 뽑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 일검사님은 뽑으셨네요.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좀 궁극의 스탯이에요. 이 완호 올 25 스탯이 정말 좋고, 여러분도 한번 완호작 하셨을 때 이 올 25가 떴으면요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스탯이에요. 이게 제일 궁극적인 완호의 스탯이기 때문에 좀 워너비 스탯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 템 세팅을 끝내고 인물 공격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템 세팅도 궁금했지만 이제 이 장비를 끼고서 얼마나 인공이 나올지 또 궁금하잖아요. 한번 인물 공격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템 세팅을 보고 이제 일검사님의 인물 공격력을 볼 건데요, 찜이랑
생선찜이랑 보온패밖에 안 썼는데 지금 13,541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수의 공룡력 버프를 쓰면요 얼마나 오를지 제 생각에 한 2,000이나 3,000 정도 그 사이일 것 같은데 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버프 비조벽커도 같이 써볼게요. 15,688, 한 2,000 정도 올랐는데 야 사수가 1.5 정도면 진짜 높은 거 아닙니까? 와 비조벽커도 쓰고 진짜 제가 본 사수 중에 제일 높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강력하고요.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인공이 이렇게 높은데 진짜 또 궁금해지는 게 또 있어요. 이 정도의 스펙으로 진짜 사냥을 하면은 얼마나 사냥이 빠를까 진짜 너무나도 궁금한데 한번 사냥으로 바로 넘어가 봐서 여러분께 이 천진격사의 사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이제 바로 사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냥에 가기 전에 매번 하던 것처럼 태해각성 그리고 분노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프는요 지금 사수의 공격력 버프 그리고 보온팩 그리고 찐 버프까지 이제 GM 버프 없이 좀 기본적인 버프만 쓰고 있어요. 1.5고요 이 1.5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바로 한번 인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해각성 하고요 이제 분노까지 33,914입니다 야 33,914네 네 역망도 해야 되고요 야 33,914면은 사수로서 진짜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미지가 이렇게 망보석도 없는데도 자 굴렘이 팍팍 깎입니다. 지금 체력이 팍팍 깎여 지금. 그리고 특이한 게 정파 사수가 속성이 빙결을 걸어요 스키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도사만 빙결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정파 사수도 좀 결빙이나 혼란 그런 걸 걸다 보니까 좀 사냥할 때 좀 많이 유리합니다. 진짜 안정적이죠. 사파가 좀 화끈한 맛이 있다면 정파는 이제 좀 안정성 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속성도 이제 암흑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나중에 상마를 하더라도 아니면 공중 마물 몰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좀 사냥을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공룡력 버프에서 또 회피율을 깎기 때문에 회피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파 사수는 이제 방어력을 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룡력 버프가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력을 안 깎기 때문에 또 방어력이 그만큼 챙길 수 있죠. 사파 사수보다는 또 방어력을 챙길 수 있어서 몸이 좀 아무래도 몸이 약한 부분이 많은데 사수는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점 그게 진짜 정말로 많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파 사수보다는 그나마 뭐 사수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현경 스킬이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스킬 쓸 때 좀 사수랑 좀 살짝 안 맞는다는 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 이렇게 격사 그니까 정파 사수에 이렇게 사냥을 해봤는데요 정말 좋고 시원시원하고 이펙트도 마음에 들고 결빙 뭐 혼란 좀 사냥할 때 도움되는 좀 상태 이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사수가 보스전에 강하다는 좀 평이 많은데 과연 정파 사수도 그럴지 저번에 사파 사수 할 때는 망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망부석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이 정파 사수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사수니까 그래도 사수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그 정파 사수를 뭐 보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대하차륜 바로 가볼게요. 이제 정파 사수 격사의 사냥 인물 공격력 템 세팅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거든요 보스전 대하차륜 보스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전 그 사파 사수는 2분 20초 정도 걸렸는데 솔직히 망부석이 없었으면 한 4분 정도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망부석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정파 사수 격사의 보스전은 얼마나 걸릴지 좀 많이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공격력 버프 쓰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일단 시작할 때 태아각성이랑 분노 쓸 거고요 뭐 봅시다. 태각서 분노 오케이
야, 이 정도만 봐도 지금 피가 다른 거 보세요. 과연 이렇게 보스전은 강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죠? 왜 보스전이 강한지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스킬 똑같이 그냥 사이클만 돌리고 있는데도 진짜 강하지 않나요? 특히나 보스전에서 강한 직업 중 하나인 이 사수, 그리고 정파사수. 이 정파사수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지만 정말 분노, 태아각성 이 두 개만 썼는데도 지금 피가 엄청 많이 깎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파사수에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야 벌써 빨간 피 보인다. 빨간 피 보여. 이거 진짜 항상 사수할 때마다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그냥 대화처럼 플레이만 보여주면 돼요. 편집하기도 편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이제 거의 마지막 피 해주고요. 5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4분 정도? 좋고요. 마지막 딜, 마지막 가자. 오케이, 클리어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분은 안 걸렸고 한 4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아, 너무 진짜 너무 강력했습니다. 진짜 너무 강력한 캐릭터 이렇게 잘 즐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네요. 야, 진짜 사파사수 뿐만 아니라 진짜 정파사수도 이렇게 진짜 좋은 건 알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좋아서 진짜 놀랐어요. 격총파공, 상하강격, 궁초놀루, 대하석탄, 대우, 그리고 용벽탄까지, 제 최애 용벽탄, 그리고 주작비술까지. 이런 연계를 써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너무 재밌다, 이게 진짜 기온의 참말 아닌가, 참 캐릭터 아닌가. 자, 기온에서 좀 제1의 원딜, 원거리 공격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정파사수, 이 직업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정파사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일검사행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파사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직업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